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근육은 대흉근이 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육인데요. 대흉근은 이 흉골부부터 해서 이 쇄골부터 해서 상안골 내측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쇄골과 흉골부 쪽에서 상안골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수축을 하게 되면 상안골을 내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흉근은 TP를 쳐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상안골의 강력한 전인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조금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대흉근이 상안골을 강력하게 당기느냐, 아니면 견갑골이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상안골을 앞으로 밀어서 대흉근이 수축된 것처럼 보이느냐, 이 문제가 의문이 되게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견갑골이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상안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대흉근 쪽이 결이 수축된 것처럼 쪼그라든 거죠. 실제로 수축이 된게 아니라 대흉근이 쪼그라든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흉근은 TP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헬스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가슴 쪽에 통증이, 막, 이게 정말로 근육에 아파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아픈 경우에, 아니면 뭐 헬스 트레이너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TP가 생겼다고 쳐주면 좋은데, 저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TP를 쳐가지고 근육결을 없애버리면 그분들이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통증이 좀 줄어드는 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은 크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 승모근과 대흉근 부분에 있어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임상상으로 대흉근은 TP를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TP를 아예 그냥 나중에 아프다면 꼭 결을 잡아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남자분들은 크게 상관없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흉근 TP를 치려고 하면 잘못하면 되게 불쾌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저런 이유에 해서 대흉근을 TP는 거의 치지 않습니다. 거의 치지 않고, 만약에 아프다고, 만약에 좀, 한의원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뭐, 한 번씩 해주셔도 되겠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근육결을 이렇게 잡아서, 그 길대로,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거기를 그냥 찌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손으로 근육을 요렇게, 근육을 이렇게 잡아놓고 침이 늑골 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는 승모근과 대흉근을 열심히 뭐 하셔도 되지만 TP로서는 임상상에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잊으셔도 되고 기능이 아, 이 정도 기능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상안골에 붙는 큰 근육은 이렇게 잡고 침으로 TP를 치면 되고 이렇게 흉골 쪽으로 붙는 쪽은 늑골을 잡고 이렇게 늑골을 따라서 대응근 TP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층이 되게 얇기 때문에 얇게 잡고 꼭 결을 따라서 이렇게 깊이를 치면 되고.